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찍 짠 이불 빨래 하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머리 해가지고 수영모를 쓰면 안 된다고? 수영모 쓸 때 머리를 이렇게 묶잖아요. 저는 매직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묶으면은 자국이 난대요. 그래서 한 3일은 조심을 해야 되고 오늘은 수영을 안 가고 제가 계속 지금 이 이불이 너무 찜찜했었어가지고 빨리 빨고 싶었는데 오늘이 날이다 해서 빨러 가려고 합니다. 첼로! 예쁘네. 아니, 11시에 식당이 오픈해가지고 10시 46분인데 케이크 먹으러 오니. 케이크? 여기 보면 엽떡도 생겼고 원래 있었는데 여기 지점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여기 가겠습니다. 후토후토 아빠가 깎아주신 감과 쫄병 순액 어제 남은 거 먹으면서 열편 집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신라면 더 레드를 먹을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사놓고 언제 먹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이 야금야금 먹기 시작해서 부봉인가 남았나? 그래서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먹어야겠다. 그리고 보통 제가 라면을 먹으면 그래도 맵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수영 가고 이러면 조금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좀 쉽게 못 시작한 게 있었는데 내일 수영도 안 가겠다. 오늘 딱인 것 같습니다. 신라면 더 레드. 한번 맵찔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워낙 맵찔이라 순두부도 같이 넣어 먹을까 싶거든요. 제 친구도 엄청 막 강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후기를 보면 옛날 신라면 맛이다. 아무튼 후기가 워낙 좋아서 완전 기대됩니다. 보니까 스프도 다르다. 후레이크가 보라색이에요. 와우. 어? 뭐가 더 있어. 후레이크. 점점 됐나? 안에? 안에 넣고. 오! 게다가 여기서 더 추가를 하라고? 스프를? 후참. 불닭 먹을 땐 조금 맵찔이라서 스프를 조절을 하는데요. 이번 거는 안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혼자 너무 예쁘게 담아줬는데? 와, 옛날 신라면 맛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와. 아, 맵긴 하다. 아, 순두부를 넣어도 이만큼 매우면. 코팅. 동생은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후기 물어봐야겠다. 아, 근데 맛있어요. 뭔가 살에 들리면 큰일 날 것 같아. 와, 매우 얼큰. 그러니까 어제 밤에 주문을 해놓고 잔 건데 폴리쉬 오일이라고 저처럼 슬리커 산 사람들은 요거를 많이 발라준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젖은 머리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오일인데 엄청 양을 작게 발라야 한대요. 그냥 궁금해서
어차피 이제 오늘 외출은 끝났으니까 이거를 손에 이렇게 막 한두 방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 정말 소량, 정말 바른 듯 안 바른 듯 그래도 엄청 좀 떡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서 엄청 작은 걸로 샀는데도 몇 년 쓸 양이에요. 이 정도만 바른다고 치면 좀 티가 나네. 좀 떡진 느낌 나네. 오, 이렇게 발라주는 거구나. 진짜 소량만. 그냥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맞네. 모레몬 어드밴스드 LPP 노워시 트리트먼트. 한 번은 제가 제품 제공받았고 이건 제가 사서 쓰고 있거든요. 너무 향이 좋아요. 제 스타일. 엄청 자연스러우면서도 은은한 어느 정도 말렸습니다. 날씨 좀 쌀쌀해지면서 스킨케어 싹 바꿨습니다. 오, 좋다. 오늘은 요 폴리쉬 오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짜 조금 발랐는데도 티가 나는 거 보면 정말 조금 발라야 되는 건가 봐요. 조금만 더 갈까? 감이 잘 안 잡히네, 양이. 오늘은 이거 컬리에서 샀던가? 감자 옹심이 칼국수라고 있길래 사봤는데 제가 칼국수를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옹심이 들어간 거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먹어보려고 샀습니다. 해동 시켜놨는데 많이 안 되긴 했는데 어차피 끓일 거라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엄청 간단할 것 같아요. 그냥 육수 내고 재료 다 넣으면 되는 것 같은 느낌? 칼국수는 사실 옮겨다 보면 더 예쁘겠지만 설거지거리 안 만들려고 그냥 이대로 갖고 왔고요. 반찬으로는 김치랑 버섯 곁들여 먹을게요. 이렇게 깨소금이랑 김 들어가니까 비주얼이 완전 달라졌어요. 뭔가 시골 느낌. 옹심이 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할머니의 요리 맛은 잘 모르지만 할머니 집 갔을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칼국수 맛이 약간 이런 맛이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되는 맛? 고기보다 맛있는 버섯구이. 옹심이 농심인데 칼국수 면도 엄청 쫀득쫀득해요. 착착착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제가 칼국수 좋아해서 이것저것 사 먹어보지만 가성비는 진짜 샘표 칼국수가 짱인 것 같아요.
저녁에 아빠 드실 거 요리 하나 해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갑자기 너무 막 자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자르는 거 진짜 후회각인데. 특히 미용실 가서 자르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귀찮거든요, 지금. 앞머리야 뭐 나도 많이 잘라봤으니까. 결국에는 너무 비슷해져 버렸는데? 어떡하지? 지금 고데기를 급하게 꺼내봤거든요. 저는 앞머리 자른 거 망한 건 아니지만 마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 내일 수영 오랜만에 갈 거거든요. 이따가 와서 머리 앞머리 좀 자르러 미용실에 갈까 혼자 자르는 걸 시도해서 망해가지고 미용실 온 그 상황 이 너무 창피한 그런 거 아시나요? 근데 가야지 좀 뭔가 지금보단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내일부터 다시 또 아침에 수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잊지 않게 자려고.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 미용실 가서 앞머리 좀 다듬고 다이소 가서 이것저것 사왔거든요. 지금 앞머리 기장에 맞는 이제 헤어롤 하나 사고 꼬리빗도 샀어요. 꼬리빗 오랜만이다. 앞머리 있으면 또 꼬리빗 필요하거든요. 와 이거 이렇게 4개에 1,000원. 제가 미용사님께 수습을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요 좀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좀 잘라주셨는데 훨씬 깔끔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헤어롤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긴 머리용이어가지고 엄청 굵은 거 아니면 진짜 얇은 거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 롤이 없어서 사왔어요. 롤이 그 두께도 중요한데 길이감도 중요하더라고요. 앞머리 숱이 좀 많으면은 너무 짧은 거는 막 삐져나가잖아요, 앞머리가. 그것도 짜증나고. 이렇게 미용실에서도 이 정도의 길이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랑 길이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목욕 바구니 샀습니다. 수영 바구니를 바꾸려고요. 이 가방을 이제 살짝 씌워주고 그냥 가벼운 목욕 바구니 작은 걸로 바꾸려고 다이소에서 샀는데 미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가방 안에 빠지고 어떡해. 여러분 냉동실에 넣어놨던 마라떡볶이 조리해왔습니다. 제가 먹을 때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한동안 생각 안 나겠다 했거든요. 한 이틀 지나고 생각났어요. 짠! 주컬리 김치만두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따로 조리해서 그냥 부어줘가지고 막 엄청 마라맛이 안까지 배이긴 건 아니고 너무 궁금했어요, 이 컬리 만두. 맛있네. 오늘도 눈치 없이 흐르는 콧물. 먹다 보면은 땀이 나서. 아 여러분 요즘에 왜 이렇게 다시 더워졌어요? 저는 이제 떡 먹고 싶으면 마라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조리할 때 물을 여러 번 부었거든요. 이게 안 녹아서. 근데도 이렇게 맵다고? 나갔다 왔는데 올리브영 가서 돈 쓰고 왔네요.
근데 이거는 되게 써보고 싶었어요. 피카소에서 스파츌라 사왔는데 스파츌라 이거 되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 없어가지고 궁금하던 차였는데 세일하고 스펀지도 안에 들어있길래 만 원대 스파츌라랑 스펀지 두 개. 그리고 이거는 컨실러 브러쉬라고 사왔는데 모공 메워보려고 브러쉬 하나 사왔고 이거 세일해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서도 비싸길래 그냥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3CE의 헤이지 리플레이 컴먼 스트레인저. 열심히 손발색 하면서 립 봐가지고 진짜 간만에 이렇게 립을 샀는데 이거 내일 새로 발라보려고요. 여러분, 수영 갔다 와서 수친이 오늘 밥 사줘가지고 맛있는 보리밥 먹고 왔어요. 와서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일찍 왔네. 짠! 럭키참스라고 캐나다에서 제가 이거 사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먹어야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 직구로 샀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왔네요, 생각보다. 여기 안에 이 마시멜로우가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제가 브랜드 가방부터 이것저것 뭐가 예쁠까 계속 보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확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쿠팡에서 얘를 봤는데 약간 이 브랜드 자체가 이 로고가 조금 아디다스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망설이긴 했는데 그냥 좀 투박한데 귀엽기도 하고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매던 가방 디자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 힙하고 막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그냥 싼 맛에 하나 사봤는데 오, 크기도 크고 만족스럽습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숄더로 멜 수 있어서 저는 숄더로 멜 수 있는 걸 사고 싶었거든요. 원래 들던 수영 가방이 이건데 이것저것 많이 넣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버거워지기도 했고 이게 엄청 얇은 그런 가방이거든요. 좀 더 튼튼한 가방을 갖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제가 엄청 많아요, 수영 가방 안에 뭐가. 이것도 진짜 영상 찍어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가 이 가로로 기니까 정리하기가 훨씬 편하다. 훨씬 더 막장 운동 가방 같고 짱짱하니 진짜 무겁다 근데. 그리고 여기 포켓도 있어서 수영 카드 같은 거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튼튼해 보여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진짜 찐 운동 가방 같지 않나요? 운동 가방 같아. 이제 슬슬 친구들 만날 시간이 돼가지고 나가려고 수정 화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대낮에는 뭐 진짜 반팔을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11월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옥상에서 노니까 옷을 엄청 따뜻하게 입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오늘 입었던 자켓 갖고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지금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또 밖에서 먹는데 추울까봐 지금 깜깜해졌어요. 그러면 재밌게 놀러 오겠습니다. 귀여워. 아직 완전 철이 아니래. 아빠가 잡아온 거지. 물 묻힐까? 근데 우리 여기 물탄공 물 튄 거야? 어? 언제 튄 거야? 어디? 오케이. 아니야, 이거 저거 케이크야. 그거다. 물탄공 물 튄 줄 알았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주말에 그 애플워치를 충전해놓는다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애플워치를 딱 차고 나가서 직접 수영장 들어갈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맥북 충전한다고 쟤를 떼놓고 맥북 충전해가지고 제가 방전이 돼 있었더라고요, 애플워치가. 애플워치 없이 하는 수영 되게 무의미하고 오늘 기록은 없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에 좀 슬펐지만 극복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왔고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수영장에도 사람이 평소보다 없고 되게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더 아까워요, 내 기록. 그러면 슬슬 또 점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밥 먹기 전에 유산균 요즘에 자로우인가 이게? 자로우 거 먹고 있는데 선물 받아가지고 질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질 쪽은 사실 잘 모르겠고 아직. 근데 유산균은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유산균을 먹어도 안 먹는 것보다는 항상 나아서 챙겨 먹는 편인데 이렇게 확 유산균 덕을 보고 있다라고 느낀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시금치
무침 하려고요. 아빠가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냥 반찬거리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500g이거든요?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좋아하는 곤드레밥 해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버릇이 있다 보니까 동생들 밥까지 하고 아니면은 아빠 드실 밥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하니까 양을 항상 엄청 많이씩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근데 밖에서 밥을 먹는 빈도수가 높아지니까 버리는 게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좀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공공 곤드레밥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엄청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되긴 하는데 오늘은 좀 짭짤한 반찬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차려먹기 귀찮을 때는 여기에다가 참기름이랑 간장만 좀 뿌려가지고 먹으면 짱 맛있어요.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고등어도 너무 맛있다. 역시 생선은 약불에 오래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두부는 두부김치. 맨날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자극적인 것도 먹고 싶고 하니까 고등어 진짜 맛있다. 여러분, 수영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랑 단풍 보러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까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평일에 가려고 오늘로 날을 잡았고 여기 광주 바로 옆에 있는 담양 가서 단풍 구경하고 국수거리 있어서 국수도 먹고 그렇게 놀다가 오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애플워치 터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 안에서 애플워치가 고장 난 줄 알고 수영하면서 많이들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식겁을 하고 오늘도 막 터치가 안 먹히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다이소에서 산 그 필름? 필름 때문이었어요. 안에 물이 차가지고 이게 터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뜯었더니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에 그 물, 무슨 모드라고 하지? 무슨 그 수중 모드처럼 물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물 안에서 이렇게 터치되지 말라고? 그거를 하고 나서 그거를 끄면 두두두두 하면서 물 배출 중이라고 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그냥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느낌만 좀 나게 물 배출 중 하면서 그냥 그게 꺼지는 건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진짜로 비눗물이 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물 배출해주는 거구나.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으로 비눗물이 푹 나왔어요. 옷방울 표시 있죠? 얘를 눌러주면 이게 이제 수영 모드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를 꾹 눌러주면 물 배출 중. 지금은 물이 없어서 안 나오는데 이거 여러 번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슬슬 나가볼게요. 준비 완료. 나가보겠습니다. 아 추워. 저쪽이 나무들 있는 곳인데 우선 밥 먼저 먹고 오려고요. 예쁘다. 나뭇잎을 조심해야겠다. 떨어진다. 쉽게 나가. 맥소스, 맥소스. 이거 뭔데? 육전. 고기전. 고기전? 응. 오, kind of a... 근데 달라, 좀 달라. 왜냐면... 아니, 추석전. 어, 추석은 소고기거든? 근데 이건 돼지고기야. Looks fucking good though. 원래 저쪽 반대편까지 싹 물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요. 좀 추워져서 금방 물들지 않을까요, 이제? 네, stay there.